광양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우선 분양 자격을 두고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간 벌어진 분쟁 관련 내용 얼마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공공 임대 아파트 건설사들이 이익을 위해 기존 임차인을 편법으로 탈락시키던 관행을 막기 위해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편법으로 분양 전환 대상에서 탈락시켜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분양 전환 대신 새로 분양자를 모집하면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해 개정됐습니다. 분양 전환 조건이 완화돼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무리 없이 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고, 건설사가 임대 아파트를 새로 분양하더라도 분양 전환 가격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순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200여 세대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 탈락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여전히 진행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 개정에도 건설사가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법원행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언니네 집은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데 언니가 양도했던 사람 때문에 언니가 걸리는 거래 그러더라고요. 숨을 못 쉬었어요. 아파서. 제가 병원에 입원도 했고. 또 이 아파트 건설사는 개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규정보다 높게 분양해 58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간주되면서 최근 순천시로부터 116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입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사의 과태료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세대당 7,300만 원의 주택기금 대출을 받아놓고 모두 상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75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건설사가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기금 대출 규모는 어림잡아 540억 원. 법 개정으로 이전처럼 건설사가 아파트를 새로 분양해 수익을 낼 수 없어졌고 100억이 넘는 과태료까지 부과된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부도를 낸 뒤 도주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입주민이 떠안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과태료가 징수가 돼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은요. 또 기금 대출 상환이나 그러신 분들은 회사가 존재해야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곳곳에서 잡음이 잇따르자 주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법령까지 개정했지만 막상 입주민들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